2008년 1월 한 여성 죄수가 만기 출소하자마자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찾아가 감사장을 증정했습니다. 심지어 화로 써복을 얻었다며 정성껏 쓴 손편지까지 전달했는데요. 자신을 체포한 경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간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박을 하다가 체포된 A씨.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 규칙적인 옥중 생활이 적성에 딱 맞는 겁니다. 게다가 고혈압이 완쾌되고 살도 15kg나 빠지며 그 어렵던 다이어트도 성공한 거죠. 예!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에게 감사장을 증정한 여자의 사연이 5위에 올랐습니다. 감사패를 증정한 여성 얘기였는데요. 여성 죄수. 네. 네. 아,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이거는 아,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이어트가 돼서 자기 몸이 엄청 건강해졌으니까. 네. 그리고 또 자기가 거기에 복역하면서 회개해서 정말 네.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뭐 감사패를 증정하는 거는 예, 이해가 갑니다. 근데 15kg를 뺐으면 좀 많이 빼긴 했네요. 그러니까 약간 갔다가 좀 약간 많이 예뻐졌거나 뭐. 아무래도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병도 나왔고 뭐. 모든 게 계획일 수 있어요. 경찰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어? 뭐 핑계야. 아무튼 아무튼 그래가지고 경찰이 마음에 들어서 그 핑계로 계속 감사하다고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